한자 강의를 제가 하다가 멈췄었는데, 그것도 바라는 분들이 많으신데, 조금씩 이런 수요, 이런 강의 때 조금씩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생각만 하지 말고 좀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해봐야 좀 감이 올것 같아서. 선비사짜 한번 해드릴게요. 요 전까지 부스별로 해드리고 있어요. 딱 여기서 멈췄어요. 선비사짜에서 앞에서. 그래서 선비사짜가 갑골문은 어떻게 생길지 짐작하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금문, 갑골문 은나라 때 거죠, 주로. 이제 주나라 때그 금문도 이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금문은 보면 이렇게 약간 이게 뭐 같으세요? 이 그림 문자라 그림이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전서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더 오래된 형태로 이게 갑골문이면 여기 금문. 금문은요, 쇠 같은데 새기는 글자예요. 그래서 쇠금자 써서 금문. 갑골문은 이제 거북이 껍질에 주로 새기고요. 요거 선비사자. 요거는 이제 전서 정리된 겁니다. 도끼입니다. 도끼 이게. 도끼날. 요렇게 해서 도끼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도끼날 달고 제대로 손이 안 빠지라고 창 양쪽 끝에 쇠를 하나 해놔요. 왜냐면 손에서 빠져버리면 안 되니까. 고리를 해놓으면 중국 창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는 이런 식 글자들은 다 여기서 나온 거죠. 지금 우리가 아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축이면 진사오미 신유술해 그러면 이렇게 안 쓰죠. 이렇게 쓰죠. 여기 점으로 가가지고 그 이룰 성자 성공할 성자 있죠. 이렇게 하면 이거 뭐겠어요? 지금 요런 날을 가진 이 창을 가지고 성을 하나 정복한 겁니다. 목표지를 정복한 게 이룰 성자. 창 들고 가서 성을 정복한 게 이룰 성자. 요 날만 그려놓은 거예요. 도끼날. 그러니까 무사를 원래 선빗은 이제 선비사자는 무사를 상징하지 무사.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문사보다는 무사 쪽으로 애초에 글자가 만들어졌다. 그럼 선비 중에 제일 왕은요. 도끼 가진 양반들, 무사들 중에 제일 윗대가리가 왕이니까. 여기다 선 하나 그으면, 지금 이거 선비사자처럼 안 되겠죠? 그으면 임금왕자도 돼. 그러니까 임금은 이제 무사들 중에 제일 높은 무사. 으뜸무사죠.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거는 이제 무기를 가지고 그려놨다. 이것도 아셔야 되고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유교나 이런 데 오면 무사로만 이걸 풀면은 이 사가 선비가 되잖아요. 선비사자. 그러니까 무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문사도 의미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어떤 의미로 푸느냐. 10개의 정보를 잘 모아서 하나로 요약을 잘하는 사람. 사리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죠. 10개의 일을 만났는데 어때? 10개의 개별 구체적 상황들을 만나서 하나의 보편추상적 법칙을 찾아내는 사람. 아니면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풀이가 돼서 쓰여요. 원래는 무사에서 온 거다. 또 나중에는 무사로도 이걸 풀이해서 씁니다. 일당십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뒷사람들이 이 한자를 여러 가지 의미로 파자에서 쓰는데 원형은 갑골문이 제일 원형이니까 갑골문을 보면 무사라는 게뭐 누가 봐도 도끼라는 걸 확실하고 그게 나중에는 문사를 설명할 때도, 선비를 설명할 때도 쓰인다. 그럼 선비를 설명할 때는 어떤 의미로 쓰느냐? 10가지 자료를 모아서 하나의 결론을 낼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게 지금 뜻지자잖아요. 삼국지에서 이렇게 이런 지자 들어가면, 아니, 이거 빼고도 삼국지 하면 이렇게 삼국지나 이런 거할때이 지자가 들어간 이유가 10개의 자료를 잘 모아서 하나로 잘 요약했다 이런 의미로도 많이 이 글자를 풀이했기 때문에 갖다 쓰는 겁니다. 거기다 무슨 지할 때. 이것도 이해해 주시면 재밌죠. 그러니까 이거는 후대에 변형된 의미입니다. 원래 원형은 도끼였다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갔나요? 이게 조금만 한다는 게. 이제 선비에 대해서는 이해되셨죠? 문사, 무사 이렇게 쓴다. 근데 이 선비사자 중에요. 저기 제가 그 예전에 부수만 보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몇개그 부수 들어가는 한자 중에 현재 그 부수라고 인정받는 한자들이 몇개 있는데 이제 요거 임자 요거 하나 볼 거고요. 여기
씩씩할 장자. 요거 이제 선비사자로 돼 있는 거죠. 선비사자로. 요거 정도? 요두 개만 한번 볼게요. 그럼 이 임자는 근데 실제로는요. 지금 이게 선비사자랑 지금 직접 그 갓골문부터 추적했을 때 관련이 보이는 건 이제 이런 거죠. 요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서에서 정해질 때는 선비사자처럼 정해져 버렸잖아요. 요거 이제 북방임자인데 북방임자 갓골문자 갓골문은요. 요거예요. 요것도 골때립니다. 이거 왜 뭘까요? 갓골문. 금문은 이제 여기다가 완전 추상적이죠. 우리가 아는 전서에서는 이렇게. 여기 임자입니다. 북방임자. 선비사자랑 애초에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정리된 최종적으로 정리된 글자 형태가 선비사자 유사하니까 선비사자 부수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이걸 찾으려면 지금은 선비사자 부수로 찾아야 돼요. 선비랑 애초에 뜻이 상관이 없죠. 이건 뭘까요? 이거 제대로 푸는데 못 봤습니다. 이 글자를. 다 난해하게 풀어. 요즘은 네이버 가셔도요. 네이버 가서 한자 치면 밑에 그림과 이런 갓골문부터 쭉 분석해 줍니다. 저랑은 좀 의견이 많이 다르죠. 거기는 웬만하면 이거 발음만 의미한다고 다 해석을 안 해줘요. 그런데 저는 공부하기를 발음을 의미하더라도 뜻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배워서 원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의미가 큽니다. 요게요. 이을공자잖아요. 이게 원래 이을공자가요. 여기서 여기를 잇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이 임자는 뭘 의미하냐? 여기서 여기를 잇는데 그 중간 지점이라는 거 표시해요. 여기서 여기의 중간이다. 지금 여기 우리가 공할 때요. 지금 이거 있잖아요. 구멍 필공자 공부하러 오셨잖아요. 그럼 요게 이렇게 이렇게 굴입니다. 굴. 요렇게 이렇게 굴이다는 뜻이고요. 이게 뭘까요? 굴, 여기서 저기까지 통해져 있는 통로인 굴. 요 중간이 텅 비어 있겠죠. 이걸 공이라고 하는 공.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구멍이 나 있어서 텅 비어 있는 공간. 여기서 저기까지는 공간이 나 있다는 거예요. 산이 아니라 산에 굴이 뚫려 있다. 공간이 나 있다. 비어 있다. 이게 이제 공자거든요. 여기서 이것도 의미하는 게 비슷해요. 여기서 이 지점까지를 의미합니다. 공. 여기서 이 지점까지. 그럼 지금 다른 글자를 막 너무 했는데 이 물수의 강이 있으면 뭐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다리 놓을 만한 강을 강이라고 해요. 다리 놓을 만한. 근데 이게 기술이 좋아지면 바다에다도 다리를 놓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기준으로 다리 놓을 만한 데 여기서 저기까지 연결시킬 만한 데를 강이라고 한 거예요. 왜 어디는 강 쓰고 어디는 뭐 다른 황하, 양자강 이렇게 다르게 쓰는 게 인식하는 이제 그게 좀 다른 거예요.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요. 그래서 이게 북방임자인 이유가요. 왜 북방임자인지 잘 모르세요. 이게 갑을병정을 알아야 될 거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러면 그 지점이 비슷해. 좌축인묘, 진사어미, 신유술해 할 때도요. 아까 술자 있죠? 이거 창이었죠? 이거 창입니다. 창으로, 이게 지킬 술자예요. 지키다. 술, 해. 이렇게 머리는 돼지입니다. 이렇게 발 있고, 이렇게 발 있고, 이렇게 꼬리 달렸고, 요게 지금 이렇게 변한 돼지의 자. 요거까지 글자 아니고요. 네, 요게 이겁니다. 술, 해, 자. 자, 여기 한 사이클인데요. 여기가 이제 겨울이죠. 물수자. 여기가 이제 세금자, 금기운 있고, 좌축이면 진사오미 신유가 금기운인데 신유 술해 자인데요. 요때가 요 괴상을 그려놓으면요. 요게 이제 음이 차올라가지고 자가요. 다시 양 하나 생긴 거예요. 주역으로. 육효로 그리면요. 요거 해는 뭐겠어요? 순음이요. 그러면 술은요. 마지막 양 하나 남아있을 때. 양기가, 음기가 치솟아서 양기가 죽어가요. 그러다가 마지막 양 하나 남아있을 때 있죠? 요게 이제, 이게 문이에요, 문. 그래서 간 깨는 주역에서 문입니다. 그래서 문을 지키는 개 의미에서, 간 깨는 동물에서는 개를 의미해요. 뭐가 문을 지켜요? 집을 지켜요? 개요. 개술, 개띠입니다. 개는 사라지는 양기를 지킨다는 의미고요. 해는요, 양기가 사라져버려요. 사라졌는데, 사라져버렸는데, 양기가 사라져서 다시 나타날 때까지 그 사이에요.
요게 지금 해가 이제 이게 지금 좌측임묘로 하면 12지로 하면 지지로 하면 해고 천간으로 하면 지금 이게 임이에요. 임. 아시겠죠? 임. 요게 자가 개, 개에 해당됩니다. 뭐죠? 요런가요? 네, 개. 임계. 똑같아요. 해랑. 자랑 똑같아요. 자, 이 임계 계자는요, 이런, 요겁니다. 요 글자를 한자로 만드는 게 요거예요. 물이 사방으로 터져나가는 다시. 양기가 사방으로 다시 생겨요. 양 하나 다시 생겼잖아요. 자시. 이거 캄캄한 중에 작은 놈 하나가 부지런히 빨발거리고 움직이면서 겁나 번식을 잘해요. 쥐어. 그 괴상에서 동물을 뽑아내는 거예요. 동물을 보고 만든 게 아니고. 요 기운에 응한 동물이 뭐냐? 쥐더라. 캄캄한데, 캄캄한데, 캄캄한데 양기가 실제로 여기서 없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너무 어려운데. 팔괘를 돌릴 때이 감괘가 여기 오면, 수는 감괘가 오면, 금에는 태괘가 오고, 그 사이에 뭐가 오죠? 감간신선, 이건 태, 요 지점에 뭐가 오죠? 건. 양을 여기다 왜 넣어놨을까? 양 사라지는 지점에다가 후천팔계에서는 양을 하늘을 건괘를 제대로 그려놓은 거예요. 뭐냐? 안 사라진다는 겁니다. 양이 안 사라지고 살아있다가 이 태계에서 양이 짓눌렸지만 안 사라지고 있다가 다시 다음 사이클에서 이 생명력을 가지고 생명수가 돼서 다시 그 팔계 양계가 다시 양기가 차 올라간다. 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순음이지만 요 안에 양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음이다라는 거, 양이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는 거 중간 지점이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북방 임자라고 하는 거고, 요 지점이 지금 완전 정북방은 아니지만 북방 쪽이죠. 거기에다 뭐라고 해요? 중간 지점이 양기가 살아있는 걸 그리는 거예요. 양기를 더 크게 그리는 거예요. 양기가 어디 안 가고 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만물이 이제 겨울로 가는 이 지음에 완전히 냉기가 세상을 지배해서 양기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때에도 사실 양기는 안 죽고 살아있다 하고 여기다 검게 그려놓고 돼지를 왜 했을까요? 어두운 중에 끝없이 충전하고 있는 동물이 뭘까요? 어두운 중에. 어리석고 실제로 어리석다 이제 이런 의미로 많이 쓰는 게 어둡다는 의미 때문에 돼지를 어리석다 이렇게 이미지로 잡는 거예요. 실제로 뭐 어리석고 안 어리석고 간에 왜그 우리 목매하다 할때이 글자 쓰죠? 풀로. 여기 똑같아요. 문 덮어놨어요. 요집 같은 요 안에 덮어놓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돼지가 있어요. 요놈도 해랑 똑같은 겁니다. 머리, 다리, 이렇게 꼬리. 어두운 중에 생명력을 강한 생명력을 상대. 어두운 중에 끝없이 엄청난 식욕으로 먹어가면서 충전하고 있는 상태. 저희 지금 나은이가 비슷하죠. 천지분간 못해요. 몽매한데, 그러니까 아이들 막 나누면 어릴 몽자입니다. 몽매한데 뭘 해요? 무섭게 먹습니다. 먹고 싸고 먹고. 하루 종일 보면 엄마 젖을 먹어요. 준우 때보다 더 먹어요. 진짜 무섭게 먹네 하면서 약간 식은땀이 나더라고. 분유값이라는 게 이게 빈말이 아니다. 진짜 먹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많이 먹어요. 많이 먹으니까 많이 싸요. 기저귀가 하루에 뭐몇 개씩. 또 준우 때는 좀 둔했는데 얘는 섬세해요. 한번 싸면 빨리 갈아달래요. 막 징징대요. 그래서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다좀 가난한 집은 어떻게 감당하지? 솔직히 옆에서 제가 이제 설날에 쉬면서 보고 있으니까 겁나더라고요. 근데 이거 비슷합니다. 돼지가 천지분간 잘 보다는 어두운 중에 계속 그러니까 음기가 지배하는 중에 양기가 무섭게 성장해가는 모습입니다. 그게 밖으로 짠 하고 드러날 때 지금 이 쥐띠로 상징되는 요 자라는 또 이렇게 지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요때 기운이 다른 거예요. 해당 괘가 달라요. 그래서 이 북방임자를 이해하려면 주역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써놨는지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거 정확히 푸는 걸못 봤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주역으로 안 풀면요. 이 양반들이 뭘 생각하고 이 글자를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원시시대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만들었겠어? 근데 은나라 때 간지가 다 만들어져 있었어요. 이 글자가 다 붙었어요, 이름이. 그걸 뭔 생각으로 붙였을까요? 왜 거기다는 그냥 지킬 술자예요. 지금은 계술자가 됐죠. 계를 의미해버렸으니까. 뭐창 들고 지키는 자를 여기다 배당해놓고 양기를 지켜라.
마지막 양기 넘어가는 관문이다, 문이다, 지켜라. 술, 해. 양기가 사라진 것 같지만 그 어두운 중에 양기가 무럭무럭 충전하고 있는 거다. 완전히 사라진 거 아니다. 괴상은 순음이지만. 그래서 그게 지금 이겁니다. 그랬다가 다시 자하고 다시 양기가 복권됩니다. 등장해서 다시 치고 올라가요. 나머지 12달은요, 아니 6달은 무섭게 양기가 꼭대기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다시 음기가 또 치고 올라와서 끌어내립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그 사이클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요거랑 유사 글자가 하나 있어요. 여기는 짧고 여기는 길고 정자. 이게 그 성인 성자에 들어가는 게 이제 이거죠. 요거는 사람이 아까 말씀했지만 흙 위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흙이 이렇게 쌓여 있는. 그래서 갓골문은 사람이 흙 위에서 이게 흙토자의 갓골문이거든요. 흙이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 높은 데 위에 올라가 있다. 이건요. 귀로 하늘의 소리를 잘 듣고 사람들한테 하늘의 소리를 잘 말해주는 데 있어서 탁월한 존재라는 게 탁월할 임자입니다. 탁월하다. 우뚝 서 있다. 남보다 우뚝 서 있다. 탁월하다. 아, 이거 정자예요, 정자. 탁월하다는 의미로 쓰는 정자. 지금 전서에서는 저걸 그냥 섞어버렸어요. 지금 전서에서는 이걸 따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섞어버려서 그냥 뭐 임자로도 쓰고 어떤 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구분하자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요건 뭘까요? 여기는 아시겠죠, 이제. 도끼, 무사. 옆에는요. 요겁니다. 원래 요건 침대예요, 침대. 침대로도 써요. 딱 눕혀놓으면 침대잖아요. 지금 요 병병자가요, 요게 어디서 왔느냐. 병병자에서 요 부분이 침대입니다. 요거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옛날 병병자는 이렇게 써요. 침대에 사람이 이렇게, 갓골문은 사람 다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땀 흘리고 있는 상태. 병 걸렸죠, 누가 봐도. 요거예요. 여기에다가 나중에 요걸, 이게 갑을병정에서 양기 제일 충만한 게 병이거든요. 요걸 놓는 거예요. 환자한테 양기가 충만해져라 하고 놓는 겁니다. 원래 병병자는 요거였어요. 이거 침대겠죠.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침대 의미는 아니거든요. 침대에다 도끼를 놔뒀다. 뭐가 씩씩할까요, 이때? 근데 요게 뭐냐면, 이것도 아 보시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 문자는요, 하나로 단순히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갓골문 해석이 어려운 이유가 왜 제가 따로 해드리냐면 세상에서 하나 가지고 막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림마다 조금씩 달라요, 뉘앙스가. 요거는 뭐로 보셔야 돼요? 나무 목자의 절반이라고 보셔야 돼요. 나무 목자 딱 반 자르면 이거죠. 그래서 조각편자, 나무 조각편자로 씁니다. 침상을 의미할 때도 있고 이건 뭐죠? 도끼로 나무를 내리 찍어버린 거예요. 씩씩할 장자입니다. 강력한 힘, 나무를 찍어내리는 도끼의 힘. 아시겠죠? 여기다 이제 풀쳤다 더하면 뭐죠? 풀이 뭐 씩씩하게 자라는 모습인데 이게 장자할 때 장자죠. 그쪽은 노자랑 장자가 다르죠. 노자, 늙을 노자, 장자, 씩씩할 장자에서 노장사상에 보면은 예, 늙은이의 사상과 씩씩한 예, 또 장년의 사상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비교하거든요. 두 개를 노장을 근데 그렇게 요 장자 의미도 하나 알아두시고 자 여기까지 또 하나 해드렸어요. 요거 하면 또 한자 교실이 운영이 됩니다. 유튜브의 한자 교실이 제가 안 해가지고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가보니까 댓글이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막 너무 좋다고 하시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몇 년간 안 해드렸는데. 돼지는 참 이게 인상적인가 봐요. 그쵸? 머리를 그리고 다리. 발레개죠? 꼬리가 탁 튕깁니다. 그 돼지 꼬리. 그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두 개를 그린 게 이게 돼지 꼬리 때문에 이렇게 그린. 다른 동물 같으면 꼬리 그냥 이렇게 안 그리는데 복잡하게 안 그리는데 돼지 꼬리를 자세히 그리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 갓골 문자는요 그 보면 그대로 코끼리면 코끼리가 보이고 개면 개같이 생겼고 이렇게 돼지는 돼지같이 딱 그려놨어.
그림 보면 알수 있게. 호랑이는 딱 호랑이처럼 그리는. 우리 호랑이 호자도요, 풀면 딱 호랑이 얼굴이 나옵니다. 재밌죠? 저만 재밌을 수도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한자는 여기까지 할게요.